일단 축구적으로만 보면 아스날이 훨씬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는 스타 플레이어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 아스날에는 솔직히 월클 선수 누가 있냐라고 바라보면 솔직히 양팀 다 털어서 S급 선수 손흥민밖에 없었어. 그래서 스타가 결국 경기를 이겨준 거야. 아, 스타가 경기를 바꾼 거다. 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토트넘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챔스를 안 나가세요. 아, 오로지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 아, 무조건이야.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메이슨 컨디션 안 좋았다 그랬잖아. 네. 근데 만약에 수요일에 챔스 뛰고 이 경기 떴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죠. 지금 뎁스가 얇거든요. 솔직히 토트넘 손흥민 선수 이번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국뽕 다 빼고 말씀드리면은 네. 솔직히 토트넘이 져야 되는 게임은 맞아요. 그냥 경기 질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아스날이 솔직히 잘하긴 해요. 그리고 아스날이 좋은 팀이고 근데 그냥 손흥민 선수의 부방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팩트죠. 이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아스날 팬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기를 우리가 봤을 때 점유율은 솔직히 토트넘이 더 많이 가져갔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확실히 늘었다. 네.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스날이 절대로 져서 안 되는 경기였고 무승부를 만들었으면 안 되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많은 언론에서 지금 바라보면 이제 한국 팬분들께서 이제 댓글 우리 거에도 막 욕을 많이 쓰셨거든. 거기 이제 달리는 댓글들 보면 나오는 댓글이 어떤 게 있냐. 아스날이 운이 좋았다. 뭐 아스날은 본인들이 넣은 필드골이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럼 사카가 넣은 건 필드골이 아니면 무슨 세트피스 골이야? 아니 사카가 넣은 골이 필드골 아니면 도대체 무슨 골이야? 근데 그런 건 있어. 사카가 때린 볼이 그 로메로의 무릎에 안 맞았으면 비카료가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막았을 수도 있지. 네. 근데 뭐 그러면 슈팅은 뭐 때린 게 뭐가 이렇게 필드골이 아니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손흥민이 두 골 넣었고 메디슨이 네. 두 개 어시스트 했고 로메로가 두 골을 넣었다. 네. 이러면서 아스날이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진짜 축구적으로 바라보면 압박의 강도를 봤을 때 아스날이 훨씬 좋았고요. 훨씬 좋았죠. 점유율은 토트넘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그 점유가 윗지역을까지 연결이 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 그리고 안 했죠. 슈팅 숫자나 이런 거 자체가 큰 차이는 나진 않았지만 그냥 경기의 흐름은 아스날 쪽이었다라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스날이 경기 수준이 높긴 했어요. 훨씬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긴 했지만 솔직히 손흥민이 아니라 히샬이 만약에 전반에 거기 들어갔으면은 저는 골 못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지. 그리고 엔지 포스테쿨로가 어떤 전술을 정확히 준비해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맞춤형 전술보다는 그냥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들을 해보자라는 느낌을 냈던 것 같아요. 막 내려앉아서 역습을 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수마든 메디슨인 이런 선수들 포로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강한 팀이랑 붙어보고 나서 느끼는 게 많지 않았을까. 그 부상 여파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뭐 토트넘도 페리시치 부상이 있었다라고 네. 바라볼 수 있지만 냉정하게 토트넘은 주전 선수들이 다 나온 거잖아.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오던 선수도 아니었고 네. 근데 아스날은 일단은 마르티넬리 빠졌고 네. 트로사르 빠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라이스까지 전반전에 나간 이유가 허리 아파서. 부상이 있었대. 네. 그래서 라이스까지 나갔 잖아. 그 주전이 3명이 나간 상태에서 아스날은 경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변명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축구적으로만 보면 아스날이 훨씬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는 스타 플레이어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 아스날에는 솔직히 월클 선수 누가 있냐라고 바라보면 외대고를? 아직 외대고르가 난 월클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해. 월클을 가고 있는 반영에 있는 거지. 좀 더 올라와야 외대고르가 난 아직 월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카도 아직은 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난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수고 너무나도 유망하고 진짜 탑티어의 선수는 맞지만 네. S라고 볼 순 없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양팀 다 털어서 S급 선수 손흥민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스타가 결국 경기를 이겨준 거야. 스타가 경기를 바꾼 거다. 그리고 뭐 진칭코 정도 나는 월클이라고 바라보거든. 은케티야. 아예 죽여버려야 돼. 내 앞에서 은케티야 얘기하지 마. 근데 어쨌든 간에 손흥민이 이렇게 했는데 그 골 장면도 보면 손흥민의 뭐 완벽한 마무리가 있었고 정말 좋은 득점들이 나왔죠.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침착하게 논스톱으로 밀어주면서 네. 정말 좋은 골을 넣었지만 그 골 장면에서도 사실 조르지뉴의 말도 안 되는 실수였던 거지 토트넘이 압박을 잘해서 뺏은 건 아니야. 왜냐면 그게 골 넣자마자 뭐 이렇게 뺏어가지고 뭐 중계하면 그때 안 잡혔잖아. 네. 골 넣자마자 뺏겨가지고 뭐 다시 조르지뉴가 잡았는데 그거를 메디슨이 나가다가 네. 조르지뉴가 생쇼하다가 네. 거기서 뺏겨가지고 이제 실점을 한 거기 때문에 토트넘의 뭐 전방 압박이 좋았다라고 보긴 난 어려운 것 같지만 토트넘이 정말 좋았던 부분은 본인들의 축구를 했다. 꾸준히 계속 뭐 되든 안 되든 계속 시도를 했고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무승부까지 걷어냈다. 그치. 난 그게 진짜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이 발판을 삼아서 자신감을 더 얻어서 좀 더 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성장은 했다라고 봐. 나는 이 먼저 선실점을 했는데 네. 따라갔고 네. 그다음에 또 선실점을 했는데 따라간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 아, 우리 팀은 이제 6경기 뛰었고 지금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 우리 선수들은 너무나도 어리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캐릭터를 봤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기대는 더 되고 더 분명히 이번 경기로 선수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리버풀전 난 어렵다고 봐. 아, 어렵다. 지금 리버풀이 너무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해요 여러분. 근데 어제 경기에서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MVP인 거는 당연한 건데 소니를 제외하고 토트넘에 저는 제일 잘했던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셉세비를 꼽고 싶어요. 셉세비? 네. 왜 셉세비요? 그냥 셉세비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나 뭐 그 존슨보다는 자기한테 오는 공을 최소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은 보여줬다. 그러니까 상대의 그 엄청난 프레셔 속에서 본인이 본인한테 온 공을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건 맞지. 뭐 셉세비가 싹카처럼 막 돌파해서 골을 넣고 이건 아니지만 셉세비가 너무 잘해줬다. 나는 반더벤. 근데 내가 지금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막 이 리그들을 다 보면서 무링류 때문에 전 세리아는 항상 챙겨보니까 세리아 좀 보고 있고 이제 분데스리가 이재성이랑 김민재 때문에 보고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폼이 좋은 3명의 센터백을 뽑으라 하면은 김민재 우파 반더벤인 것 같아. 김민재 우파 반더벤? 난 그렇게밖에 안 보여. 반더벤이 미친놈인 것 같아. 잘하긴 하죠. 얘 어나더야. 얘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리버풀과 견주었을 때 솔직히 반더벤이 없으면은 리버풀한테 나는 그냥 질 것 같고 이번에 반더벤이 만약에 못 뛰었거나 아팠다고 치면은 영입을 안 해왔다라고 치면 아스날한테 그냥 졌을 것 같아. 그쵸. 그 자리에 뭐 다이어가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누가 나왔든지 간에 새로운 영입을 했든 뭘 했든 근데 이 반더벤 때문에 리버풀전에서도 기대가 되는 게 살라가 막 뒷공간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반더벤이 빠르잖아. 그거 다 따라갈 것 같아. 그리고 로메로가 경기 때 보면 초반에 굉장히 흥분 많이 했어. 걔는 어제 너무 못했어요. 로메로는 솔직히 흥분을 많이 했는데 그 옆에 딱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센터백을 보면서 로메로가 좀 정신을 차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반더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계속 저렇게 어린 친구도 저렇게 중심을 잘 잡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난 진짜 그렇게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반더벤이 진짜 달리기 빠른 베르통원을 보는 것 같아. 달리기 빠른 베르통원. 베르통원보다 난 잘한다고 생각을 해. 빌드업도 되고 달리기도 빠르고 심지어 머리도 좋아요. 머리도 좋아. 미리 내려가는 이 수비도 잘하고 최고의 영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비카리오 반더벤 이번 시즌. 그리고 메디슨의 활약 지금 이제 손 캐디오처럼 메디손 듀오가 지금 미친 조합을 펼치고 있고 사실 프리시즌 때 메디시티라는 별명을 가졌었던 이 메디슨. 그렇죠. 자리 잡고 뺏는다. 손흥민이 왼쪽 윙에 서 있는데 그 자리 와가지고 뭐 공 뺏는다. 슈팅 자기가 다 때린다. 자기가 다 한다 하면서 초반에 비판 좀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많은 한국 팬분들이 또 메디슨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가장 웃긴 건 페리시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페리시치였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근데 여기서 메디슨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경기만 바라봤을 때. 저는 메디슨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한계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어제 경기에서 뭔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본인이 약간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어제 경기만 보면은 메디슨이 잘했다라고는 못해요 솔직히. 그냥 어제 전반전만 봐도 메디슨이 뭐 내려가서 공을 받아서 위협적인 패스를 넣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려가서 공을 뺏겨서 실점할 확률까지 줬어요 상대편한테. 그래서 메디슨이 이 계기를 삼아서 다음 경기 때부터 빅클럽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인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메디슨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 메디슨은 빅4 안에 들어갈 팀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할 팀에서 뛸 미드필더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메디슨의 활약이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리버풀 전에서. 네. 근데 뭐 건강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없다 그러고 다행히도 포스텍 감독이 직접 본인 입으로 메디슨이 아프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난 이렇게 본다. 반대로 메디슨이 아스날에 있었으면 그러면 잘하죠. 그러니까 비에이라 대신에 메디슨이 아스날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스날이 더 쉽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 최고의 선수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토트넘에 있는 메디슨을 바라봤을 때 어제 냉정하게 메디슨이 어시스트 두 개를 너무나도 잘해줬지만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다. 물론 그 어시스트 두 개 하는 것 때문에 공미를 띠끼는 건 맞아. 근데 메디슨이 김코치가 말한 것처럼 좀 체급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빠른 템포 안에서 본인이 그 잘하던 휙휙 해가지고 막 파락박 해가지고 풀어나와가지고 전방수로 패스 넣고 본인이 막 드리블하면서 등딱 해가지고 돌아나가면서 막 치고 나가는 장면 한 번도 안 나왔어. 안 먹혔어요. 한 번도 안 먹혔어 어제 경기 보면서. 사이드에서 사카 한번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어시스트 해준 거는 굉장히 잘했지만 메디슨도 어제 경기를 뛰면서 조금 느낀 게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 전에 메디슨이 얼마나 보여주냐가 저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못 보여주면 조금 메디슨한테 실망할 것 같긴 한데 메디슨은 일어날 거예요. 쫄르노 선수가 아니야 메디슨은. 아 그치. 아, 메디슨도 멘탈이 워낙 강한 선수고 메디슨도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라나 이런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메디슨을 낮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경기만 바라봤을 때는 메디슨도 본인이 두 개의 어시스트를 했지만 본인도 본인 경기에 만족하진 못했을 거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비숭아랑 사르는 어떻게 그 친구들은 진짜 어떻게 일단 나는 사르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를 내릴 순 없다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워낙 어린 친구고 네. 사르한테 솔직히 바라는 게 나는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호스텍이 사르한테 원하는 게 넌 뭐라고 생각해? 그냥 열심히 뛰고 구석구석 커버링 해주고 잡으면 시켜시켜 주고 앞으로 나가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죠. 많이 뛰고야 그 활동량이야. 그러니까 네. 사르한테 다른 거 원치 않아. 골로 걔가 달라. 골로 주면은 행복한 거고 어제 슈팅되는 거 봤잖아요. 이 새끼한테 수당 조금 더 줘야 되는 거야. 얘한테 잘했다라고 보너스 챙겨줘야 되는 거지. 네. 사르가 뭐 경기를 바꾼다 네. 사르가 게임체인 저다라는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르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팀에 그런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량을 맡고 있는 거죠. 메디슨이 조금 더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비스마가 조금 더 수비를 할 수 있게끔, 사르가 가운데서 빡투박, 전형적인 빡투박이죠. 근데 빡투박인데 공격 지역에 가서 공격적인 면은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빡투박인 거죠. 약간 2% 아쉬운 빡투박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벤타니가 들어와서 벤탄크루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만약에 돌아와서 플레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강해진. 토트넘도 세진다. 저는 벤탄이 돌아왔을 때 과연 사르만큼 열심히 뛰어줄 수 있을까? 걔 개처럼 뛰는 애잖아. 아 그러기는 한데 벤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월드컵도 다녀왔고 자기도 자기의 밸류가 있잖아요. 근데 사르만큼 이게 굶주린 선수는 아니라는 거지. 아 근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손흥민이 나는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게 어제 경기에서도 뭔가 아스날이 이렇게 딱 하는데 손흥민이 팀토크 딱 해서 모아서 하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거든. 야 저 팀토크 통한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지금 애들 모아놓고 파이팅 넣어줄 때 그 팀토크가 통하고 있구나라는 게 난 여기까지 느껴졌어 어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딱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힘든 경기 때 네.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 때 강한 경기 때 주장이 결국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맞잖아 리더가 어쨌든 간에 맞짱을 뜨거나 뭘 할 때 아 막 우리가 막 내 친구들이 쫄았어 막 아 구석에서 막고 있어 그때 영화 보면 뭐해 보스 딱 나타나가지고 때리는 애 발로 한번 차면서 다 싹 죽여버리면 그렇죠. 갑자기 기세가 살아나잖아. 말보다 행동이죠. 그러고 나서 어제 딱 그거 봤잖아 골 넣고 토트넘 팬 앞에서 더 올리라고 분위기 야 이거 하는데 난 진짜 멋있더라. 내가 아스날 팬이어가지고 짜증나긴 했지만 이 화면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어. 소름 돋았어요. 난 진짜 그 장면 보면서 어제 소름이 돋긴 했어. 그러면 교체는 좀 아쉽긴 했는데 뭐 다음 경기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경기가 끝나고 보니 이해가 되지. 경기가 끝나고 보니 왜 굳이 뺐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게 원정 경기였고 소니도 컨디션이 안 좋았었다 하더라고요. 뭐 원정 경기였고 두 번이나 이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따라간 상황에서 굳이 이 경기를 괜히 이기려고 들다가 져버리면은 얻을 게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포스텍 감독이 그냥 단호하게 선택을 한 것 같고 그 선택이 결국 무승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스날 홈에 가서 무승부를 캤다.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승점을 땄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토트넘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챔스를 안 나가세요. 아 오로지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 아 무조건이야. 근데 만약에 수요일날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메이슨 컨디션 안 좋았다 그랬잖아. 에. 근데 만약에 수요일날 챔스 뛰고 에. 이 경기 떴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죠. 지금 뎁스가 얇거든요 솔직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토트넘 자체가 챔스를 안 나간 게 확실히 크구나. 리그에만 집중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콘테 때 첼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챔스 안 나가서요. 그러니까 이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덕을 확실히 이번 시즌 토트넘이 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좀 많이 느껴지고 아스날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아스날 팬으로서 네. 그냥 대한민국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강하게 한번 할게요. 어떤 거요? 문도구 스타일로 갈게요. 한번 해주시죠. 아이 댓글에 자꾸 경기 끝나고 구치 네. 한다. 뭐 네. 얘네 막 이 새끼는 아스날 개지 팬이었냐. 그러니까 네가 개지. 갑자기 저를 좋아하는 팬들 생기던데요. 앞을 존나게 다는 거야. 네. 난 근데 말하고 싶어. 당신들 손흥민 팬이지 토트넘 팬이냐고. 언제부터 토트넘을 좋아했길래? 나는 아스날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했어.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맞잖아. 나는 아스날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했고 그때 당신들은 토트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어, 몰랐죠. 나는 몰랐어. 리영표 때문에 알았지. 아 그때는 알았죠.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찐팬인 팀을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욕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개인 취향을 존중해줘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자. 그렇다고 뭐 해서 막 손흥민 선수 골 넣었을 때 안 좋아하진 않았잖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좋아했어. 그 저도 토트넘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피터 크라우치 시절, 로비킨 시절, 저메인 데포 시절, 아론 레넌, 허들스톤 이때 난 축구 재밌게 봤거든. 토트넘 축구 멋있었죠. 좋았죠. 내가 피터 크라우치랑 로비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맨날 골 넣잖아. 그 로비킨이 그 조합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축구를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유튜브 이렇게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토트넘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뭐 토트넘 민주주의인가. 프리미어리그는 토트넘밖에 없는 것인가. 토트넘 공화국이야 거의. 뭐 다른 팀 원하면은 개새끼가 돼. 무조건 토트넘 사랑한다고 해야 돼 진짜. 아, 미치겠어. 이게 토트넘 공화국도 아니고. 네, 각자 개인 취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해외 지금 매체 팬들은 어제 경기 결과를 가지고 토트넘 vs 아스날 2-2가 아니라 손 vs 로메로 로메로 2-2 있던데. 아, 손 vs 손이 두 골 넣고 로메로가 두 골 넣었다고. 손 vs 로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사카의 세레모니가 화제가 되게 많이 됐어. 이거 계속 이거 하더라고. 요거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했을 때는 래시포드 세레모니 따라 했거든. 근데 그러면서 아 사카가 함부로 세레모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댓글들이 너는 손흥민 세레모니 따라 했으면 니는 한국 팬들한테 뒤졌다. 이런 댓글들 막 달려있더라고. 인스타그램에 한국 팬들도 출동하잖아요 댓글에. 근데 이제 사카가 그걸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잉글랜드 국대 친구들 것만 따라 하는 거야. 그쵸, 친한 친구니까. 메디슨이랑도 국대에 같이 있고 래시포드랑도 국대에 같이 있다 보니까 놀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더비전이 더 열광을 하게 되고 팬들이 더 경기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춤추는 것처럼. 어제 외대고르 왜 버러우함.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킹코치는 외대고르가 버러우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잖아. 네, 저는 외대고르가 공격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거의 못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외대고르가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고 득점을 가져가면서 경기에 플레이메이킹을 가져가는 게 맞지만 난 어제 외대고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수비적인 건 잘했어요. 아니 수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키패스를 넣는다던가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 뿐이지 계속 그 하프스페이스에서 띄워주면서 공간 만들어주고 사카 1-1하게 계속 볼 주고 외대고르가 전방 압박할 때도 보면 재차 압박하는 수준이나 애들 몰아가면서 압박하는 거나 제 리더로서의 난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외대고르한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보면서 너무 좀 실망을 했어요. 외대고르가 이런 빡센 프레셔를 느끼는 경기에서는 확실히 조금 버러우를 타는구나. 저는 외대고르를 볼 때 진짜 막 탈압박 멋있게 해서 스루패스 넣어주고 중거리포 꽂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했는데 어제는 그냥 누구나 미드필더가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그거 못하지. 누구나 그 전방 압박 못 쳐. 아 그거 수비적인 거는 다르죠. 근데 공격적인 거에서는 좀 실망이 컸다. 이제 하이라이트 충들이 나오는 거죠. 외대고르 하이라이트 충만 봤던 애잖아요 여러분들. 외대고르 인터넷에 쳐가지고 외대고르 치면은 막 거기 외대고르가 막 탈압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이강인 하이라이트 보고 이강인이 공만 잡으면 무조건 히히 하면서 막 6명 제껴야 되는 줄 알고 6명 못 제낀 경기에는 이강인 버러우 탔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안돼 그냥 전체적으로 좀 실망했다 어제는. 근데 뭐 문도구님은 이거를 뺀 입장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독의 시선으로 보면 외대고르 정말 좋은 선수 잘했어요. 저렇게 전방 압박 많이 해주고 저렇게 리더처럼 뛰어줄 수 사랑스러운 있는 게 친구죠. 어렵다라고 보는. 근데 그냥 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웠다. 이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달라요. 제가 외대고르를 너무 높게 평가한 걸 수도 있고. 저는 근데 말하잖아요. 아직 외대고르 월클 아니라고. 냉정한 평가 내리잖아요. 외질 수준도 아직 못했죠. 아이 외질에 발톱에 때도 못 가 임마. 발톱에 때까지. 야 외질은 뒤통수에 눈이 4개 달렸어. 걔는 백힐로 패스 수준이고.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으세요? 지금 외대고르? 네. 외질까지 못 갔고. 아스날에 있는 선수로 따지면 산티카졸라? 야 산티카졸라가 외대고르보다 3배 잘하지. 그러면은 뭐 아스날의 역대 미드필더 최근에 10년 정도의 미드필더를 봤을 때 저는 최고의 탑티어는 외질이고 그 다음이 산티카졸라고 세 번째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대고르보다 윌셔지 임마. 근데 윌셔는 너무 단기 임팩트가 그럼 지금 외대고르가 있던 거보다 윌셔가 더 오래 뛰었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나는 외대고르가 좀 더 꾸준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나는 지금 딱 웨데고르가 온 수준이 어디냐면 네. 아론 램지야 딱. 아이 그건 넘어섰지. 어떻게 램지야. 또 램지가 챔스에서도 골 많이 넣고도 램지가 잘할 때 잘했어 임마.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약팀 위주로 잘했고 강팀 만나면 항상 버릇을 탈 때가 많았어요.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솔직히 나는 램지를 엄청 램지는 여러분 솔직히 나스리보다도 아래고 솔직히 램지 난 높게 평가 안 해. 뭐 그거 안 할 수도 있지. 그건 사람의 취향이니까. 뭐 기고치가 여러분들 자기가 평가하는 거 뭐 얘의 선택이니까 그걸 저거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냄새 정도 왔다. 그럼 1티어 외질, 2티어 산티카졸라, 3티어 뭐 나스리, 그 다음에 4티어 그 로시츠키. 아 로시츠키. 그 다음에 5티어 뭐 윌셔. 홀랩? 윌셔. 윌셔. 그럼 6티어 웨데고르. 램지보다 위인가요? 램지보다 위다. 아 그럼 6티어로 이제 아 파브레가스도 있네. 파브레가스 그 새끼 얘기는 하지도 마. 첼시 가가지고 우승한 새끼는 하지도 마. 그러면 좀 웨데고르는 아직 많이 좀 보여줘야 된다. 첼시 가서 우승한 새끼는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작년에 웨데고르가 완장을 차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이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외질 바로 아래까지 왔지. 아 근데 이번 작년에 시즌에... 웨데고르가 프리미어리그 들어올렸으면 외질 바로 아래까지 왔지. 근데 트로피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근데 이번 시즌 어쨌든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챔스에서 아스날의 행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자, 이렇게 이제 북런던 더비 및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